회사 직원이 걱정해서 물어봤더만 여기를 알려주네. 저는 부팅이 안 되더라고요. 회사 그 컴퓨터 봐주신 분이 몇 년 전에 하나 짜봐주셔가지고 한 건데. 마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? 이거요? 한 3, 4년 됐나? 업그레이드 하신 부분은 없어요. 없어요. 램만 제가 하나 사가지고 꽂았어요. 그죠? 램 업그레이드 하신 거죠? 네. 그래픽카드가 1050이에요? 네, 1050 Ti. 그냥 1050이에요. 네. 볼트로 여기까지 나오고? 네, 여기까지 나오는데 인도를 안 넘어가면서 좀 있으면 뭐 운영체제로 접속을 시도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부팅에서 멈춰요. 네. 여기서 멈추는 경우는 대부분 디스크가 안 좋으면 멈춰요. 디스크요? 네. 어떤 디스크? 요 디스크. SSD나 하드 디스크가 안 좋으면 멈춥니다. 아. 윈도우 관련 메시지가 떴다니까 네. SSD가 더 의심이 되긴 해요. 아. 일단 하드 먼저 빼고 네. 바이러스 부분이요? 아니요. 물리적인 고장일 확률이 높아요. 하드를 떼도 안 넘어가요. 네. SSD를 빼고 해볼게요. 아니요. 넘어가야 돼. 안 넘어가는데. 아. 곤란해. 진짜. 넘어가죠? 그렇다면 SSD 고장일 확률이 엄청 높다. 네. SSD 빼가지고 네네. 단독으로 봐볼게요. 네네. 비바. 네. 비바 256기가. 배드 블럭이 있어가지고 네. 그 부분은 사용 못해요. 그 부분만요? 아니요. 그 부분만 차이낼 수 없죠. 그러니까. 디스크 교체해야 돼요. 아, 일종의 뭐 뻑이 난 거네요. 일정 부분이 뻑이 났죠. 일단은 네. SSD는 교체를 하셔야 합니다. 주식용으로 맞추면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? 뭐 사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하는 거 있잖아요. 주식을 그냥 뭐랄까 주식용이라고 솔직히 따로 거는 없고요. 그 뭐냐 모니터 최대한 두 개 두 개 이상. 많이 하시네. 네, 전문적으로. 아 이제 하시려고. 네. 간혹 이제 그러신 분들 오십니다. 네, 네, 네. 그런 분들은 조금 사양 높게 가시더라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하드가 네. 있는데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 이상하다 그랬잖아요. 네네. 네. 아. 용량이 작아서 그런 건데. 얘는 위험해요. 자료 중요한 거 있으시면 네, 네. 백업을 다 받아 놓으십시오. 네네. 저 연결이 안 되면 특정 그것만 와서 어차피 다운도 안 되잖아요. 조립 마칠 때 한번 다시 연락 드리든지 오든지 한번 네, 할게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네, 고맙죠. 네.